안녕하세요. 불독수입니다. 자, 오늘 기획특강 동사구 시리즈 세 번째 동사. 자, 우리가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두 동사 시리즈입니다. 자, 두 동사는 앞에 했던 우리가 get 동사와 take 동사와 함께 가장 많이 보는 동사 중에 당연히 하나가 되겠죠. 이 두 동사의 용법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듯이 그냥 뭐뭐를 하다라는 뜻 외에 나머지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한다거나 수행평가를 한다거나 리튼 잉글리시를 쓸 때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자, 오늘도 두 동사에 대해서 한번 잘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동사라는 개념 자체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두 동사 뒤에 어떤 특정 명사가 붙어가지고 뭐뭐를 하다의 뜻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죠. 자, 설거지하다 뭐라 그러죠? Do the dishes. 그러면 두 다음에 the dishes라는 명사를 동반해서 뭐뭐를 하다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 자, 좀 이따 예문이 나올 거고요. 이런 표현이 있고, 두 번째 참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가, 자, 충분하다, 적합하다, 괜찮다, 또는 견디다, 이런 뜻이죠. 아, 그거면 충분해요. 아, 나는 뭐뭐를 견딜 수 없어요.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아니면 괜찮아요. 이런 표현을, 자, 다른 어휘를 쓸 필요 없이 두 동사로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다. 자, 아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일을 끝내다, 숙제를 끝내다, 과제를 끝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내다 또는 끝나다의 뜻으로 두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럴 때는 수동사가 수동태 형태로, PPP의 수동태 형태로 이루어지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뭐뭐를 지내다, 자,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되어 가다, 그 다음에 경과로서 뭐뭐 하다인데, 이 두 동사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을 때 선생님이 특정 명사를 동반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럴 때는 명사라기보다는 뭐 부사나 부사와 같이 이렇게 수식어를 동반해서 do great 또는 do well 이런 표현으로 해서 뭐가 잘 되어가다, 뭐 근사하게 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일이 되어가다라는 뉘앙스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입니다. 두 동사에. 자, 그 다음에 두의 이제 마지막 용법이 뭐뭐를 행동하다, 뭐뭐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의 한 다섯 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누면 두 동사의 용법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부터 해갖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게요. 자, 잠시만.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두가 뭐뭐 행동하다, 하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두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냥 해. Just do it. 야, 그냥 해. 뭐 이런 말인 거죠. 해라. 그 다음에 I'm doing my best. 나는 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때 또한 역시 doing이 뭐뭐를 하다의 뜻이겠죠. I'm doing my best.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야. 뭐 이런 말인 거고. 그 다음에 야, 너 참 잘했어. 야, 우리 길동이 영나 너 참 열심히 잘했네. You did a good job. 너 아주 일 좋은 일 했다. 그러니까 넌 일을 잘해냈다 할 때 You did a good job 이란 표현을 써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did I something wrong?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참고로 이게 띵돌이 같은 명사 나오면 형용사가 무조건 뒤에서 꾸며줘야 되는 거죠. 자,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이렇게 또한 역시 이때 did가 뭐뭐를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자, 두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하다, 뭐뭐를 하다의 어떤 하나의 그냥 일반 라이브 잉글리시로서 표현 네 가지를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난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번 쉽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두 다음에 이번엔 아까 말했듯이 특정 명사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뭐뭐를 하다죠. 자, I did my hair yesterday. 나 어제 내 머리 했어. 나 우리말도 표현, 나 어제 머리 했다라는 표현.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냥 두 동사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my hair 쓰면 되는 거죠. 자, 나 어제 머리 했다 이 뜻입니다. 미용했다라는 뜻이 I did my hai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let's do lunch instead. 자, do lunch 같은 게 바로, 야, 우리가 점심 먹다라는 뜻인 거죠. 둘러치가 점심 먹다. 야, 점심 먹다 할 때 have라는 동사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냥 두 동사 자체로 두 다음에 식사명을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 다음에 식사명을 써갖고 무슨 식사를 하다. 그러니까 let's do lunch instead. 대신 우리 점심 먹자. 뭐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자, let's do lunch instead. 이런 표현 그냥 입에 달아두시는 게 기본이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 보면 I will do your homework for you. 내가 do 해줄 거야. 너의 homework, 그 숙제라는 명사를 동반합니다. 내가 숙제해 줄게. 너의 숙제를 해줄게. 너를 위해서.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do the homework 그렇게 표현해도 숙제를 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두 다음에 명사 동반하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you do the talking. 야, 두 다음에 여기 the talking이 하나의 명사가 된 겁니다. 자, 이런 거야. 뭐 친구랑 같이 갔는데 야, 네가 나 대신 말해. 야, 말을 네가 해. 그러니까 할 때 you do the talking. 그러면 야, 말하는 건 네가 해라. 야, 네가 말해라. 이런 뜻이라겠죠. you do the talking 이런 표현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PPT에서는
뭐뭐를 행동하다라는 가장 일반적인 뜻과 그 다음에 명사를 동반할 때 두가 어떤 쓰임이 있는지라고 해서 실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라이블 잉글리쉬의 예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이해만 하는 걸로 국한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워서 여러분 입 밖으로 직접 발성을 해보시는 게 이런 식의 용법을 여러분이 말을 하거나 글로 쓸 때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노파심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PPT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칩판 지울 동안, 쌤이 지울 동안 여러분 멍 때리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 머리에 입에 갖고 문장 예문은 가장 쉬운 예문으로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동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내다 또는 일이 되어가다 라고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겁니다. 이럴 때는 자 이런 표현 어떻게 주로 쓰냐면 두 동사 다음에 부사와 같은 수식어가 나오는 거죠. 부사와 같은 수식어가 붙어서 어떻게 일이 되어가다라는 뜻, 뭐뭘 어떻게 지내다라는 뜻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두 다음에 부사나 수식어를 동반하는 겁니다. 자 이번 보시면 My business is doing well. 내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다. 두 다음에 well이라는 부사를 쓴 거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I'm doing okay. 나 잘 지내고 있다는 거야. I'm doing okay. 야, 친구야, 너 지금 잘 지내? 이럴 때, 좀 잘 지내니? I'm doing okay. 나 잘 지내라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인 거죠. Do okay란 표현을 입에 달아두시면 되겠습니다. Okay, I'm doing okay.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와, 너 수학시험 잘 봤네? 라는 예문인 거죠. 그는 항상 did well. Do well이 뭐뭐를 잘 해내다. 여기 역시 well이 부사로 온 거죠. 수식어로서 야, 그는 항상 잘했다고 수학시험에서 수학시험 항상 잘 봤나 봐요. 이렇게 do well 같은 well과 같은 부사를 수식어로 동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잘 해내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I'm doing great with Jenny. 야, do great Jenny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난 제니랑 잘 돼가고 있다는 거야. 제니가 여친인가 봐요. 썸 타는 사이인가요? 나는 I'm doing great with Jenny. 제니랑 잘 되어가고 있다. 어떻게 돼? 상황이 질이 되어가다, 지내다. 그러니까 do great with 이렇게 써버리면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 이렇게 do great with란 표현을 여러분들이 입에 달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런 표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두 동사가 어떻게 지내다, 일이 되어가다라는 표현이 있고 이럴 때는 부사와 같은 수식어를 바로 두 동사 뒤에 붙인다라고 여러분들이 패턴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네 번째 거를 보시면 두 동사가 끝났다 또는 끝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BPP에 비돈이라는 수동태 쓴다는 걸 무조건 비돈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 거죠. 이건 무조건 그냥 기본적인 수능 지문에도 많이 나온 표현이니까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I'm done with that book. 나는 끝냈다 그 책. 나는 그 책 다 끝냈다는 뜻이에요. 자 문법책 하나 샀는데 그 책 공부 다 했어. I'm done. 난 끝냈어. With that book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비돈 표현 너무나도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Can it be done today? 오늘 끝낼 수 있을까요? Can it be done? 또 be done 나왔죠? PPP? 자 오늘 끝낼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게 끝낼 수 있을까라고 be done이라는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숙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I'm done being polite 이런 표현 이거를 만약에 막상 해석을 시켜버리면 조금 애들이 우리 친구들이 당황할 수 있어요. I'm done 나는 끝났다고 being polite polite가 공손하는 거잖아 공손한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야 내가 이제 공손한 건 여기로 끝이야. 이제는 내가 어떤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라 내가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할 거야. 뭐 약간의 이런 뉘앙스가 될 수 있습니다. I'm done being polite. Polite. 지금 나는 이제부터 공손한 건 난 끝이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이런 예문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외워주신 하나의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polite 같은 단어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 공손해지는 건 이제 끝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니까 이런 단어만 바꿔갖고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해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Are you done with your class today? 너 오늘 끝났니? 자, be done이죠. 자, 끝났니? 너의 수업이 오늘 이 말인 거죠. 자, 엄마가 전화합니다. 학원 끝날 때. 야, 너 오늘 수업 끝났어 하더라? 말할 때 Are you done with your class today?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역시 be done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냥 be plus done이라는 이 PPP의 표현이 정말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네 번째 나와 있는 두의 용법 아주 중요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내용이니까 자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PPT에서는 자, 두 다음에 부사 수식어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일이 되어가다 지내다라는 표현 이렇게 뭐 do well 또는 뭐 do okay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 할 때 do great with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입에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PPP 형태로서 비돈을 쓰면 끝났다, 끝내다라는 표현으로서 I'm done. 또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PPT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칠판 지울 동안 선생님이 강조한 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keep in mind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동사는 좀 짧아요. 다른 일반 그 기본 동사들보다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짧기 때문에 아주 이 영상도 짧게 끝날 것 같아요. 짧지만 중요합니다. 짧다고 쉬운 건 아니고.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PPT를 보시면 두 동사가 이번에는 충분하다, 적합하다, 괜찮다, 견디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죠. 실제로 정말로 아주 여러분들이 많은 활용도를 갖고 있는 뜻입니다. 두 동사가. 이거면 충분해요. 내가 물건 사러 갔습니다. 아, 그거면 충분합니다. This will do. 이걸로 끝나는 거. This will do. 이걸로 충분하다. 충분하다의 뜻이라겠죠? 충분하다의 뜻. 오케이. 그 다음에 $50 will do me. 50달러면 나에게 충분해요. 역시 이때 두 또한 역시 여기도 충분하다의 뜻이죠. 50달러면 나에게 역시 충분하다. 그거면 됐다. 뭐 이런 식의 의미의 두가 되겠습니다. 자, $50 will do me. 얼마면 나에게 충분해. 여기 $50만 바꿔서 여러분이 쓸 수 있겠죠? 요 단어만 바꿔서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That dress owned for the party. 그 드레스, 그 드레스는, 그 드레스 얘가 주어죠? 주어는 얘는 on to 두하지 않을 거래. 파티에 두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때 두 같은 건 뭐겠어요? 적합하다의 뜻이겠죠? 자, 파티를 입고 가는데 뭔가 정장 슈트인데 자기만 뭔가 어떻게 너무 캐주얼 웨어리 보여.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that dress, 그 옷은 on to do, 적합하지 않을 거다 파티에. 이럴 때 두는 적합하다의 뜻을 갖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표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적합하다의 뜻이 있다는 거. 정말 이렇게 다양한 뜻을 알아야만 여러분의 영어의 깊이의 실력과 영어의 맛이 늘어나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영어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I can do without coffee. 자, 이 표현 여러분들 밑줄 치고 아예 외우시는 게 좋겠죠. Do without입니다. 원래 do without이, do without이 뭐뭐 없이 지내다라는 표현이죠. 자, do without이 뭐뭐 없이 지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do without 꼭 외워주세요. Do without. 그런 다음에 I can't do without coffee. 나는 커피 없이 못 지내. 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적은 겁니다. 커피 없이 못 지낸다 말할 때 이때 do는 원래는 견디다의 뜻인데 나는 견딜 수 없다. 커피 없이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커피 없이는 못 지낸다. 이런 표현이 견디다의 뜻이 이렇게 두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표현 do without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Do without 뭐뭐 없이 지내다 외워주시고 별표 칩니다. 그 다음에 any night next will do me. 자, any night 어느 밤이나 다음 주 어느 저녁이나 will do 괜찮다. 이때 두가 바로 괜찮다의 뜻이 되는 겁니다. any night next 친구와 만나재요. 자, 언제 만날게? 언제 만날래? 했더만 어, 나 다음 주 밤에는 아무 때나 괜찮아. 이런 내용 쓰죠. 다음 주 저녁 때 아무 때나 괜찮다라는 표현할 때 any night next week 다음 주 어느 저녁이나 will do 괜찮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두가 괜찮다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적합하다와 특히 적합하다와 괜찮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문을 볼 땐 그런가 보다 고개 끄덕끄덕거리 하는데 본인이 정작 쓸 때는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 영어의 어휘의 다이어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선생님이 굳이 시간 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머릿속에 콱 넣어달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자, any night next week will do. 여기서 요 단어만 바꾸면 되겠죠? 다음 주 뭐 낮 시간이 아무 때나 괜찮아. 그때 바꾸든지 밤이면 any night 그대로 쓰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문 보시면 We can do without TV for a day. 이때도 마찬가지로 또 do without 나왔잖아요. 이때 두가 나와 있는 거죠. 역시 견디다가 되겠죠. 이때도 나는 견디, 우리는 견딜 수 있대. Without TV. 자, 이건 뭐냐면 자, for a day 하루 동안이라는 얘기죠. 하루 동안. 하루 동안은 TV 없이도 견딜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루 정도 TV 안 봐도 돼. 뭐 이런 뉘앙스 쓰죠. 아, 그러면 하루 정도 TV 안 봐도 난 괜찮아. 말할 때 I can do 또는 we can do without TV for a da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do without의 표현에 역시 밑줄 쳐주시고요. 몸 없이 지내다.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that won't do at all 돼 있죠. 자, 이거는 그것은 won't do, 두하지 않는데 at all. 자, at all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at all은 여러분이 그냥 기본 시간에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자, 부정문에서의 at all이죠. 부정문에서 at all은 전혀 또는 조금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전혀나 조금도라고 해석합니다. 오케이. 자, 그것은 전혀 두하지 않다는 거야. 자, 그거는
전혀 두하지 않다. 어떤 의미로 사용되겠어요? 여기 위에 나온 네 가지 중에 전혀 괜찮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죠. 이때도 또한 역시 괜찮다. 또는 적합하다. 문맥에 맞춰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야, 그걸로는 전혀 괜찮지 않아.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뉘앙스 되니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에 충분하다의 의미든 그걸로는 괜찮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충분하다나 괜찮다라는 게 뉘앙스가 비슷한 뉘앙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했었을 때 그걸 뭔가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을 때 자, that ought to do at all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됐습니까? 충분하다나 괜찮다의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at all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이렇게 부정문이죠. 부정 문에서 애도는 전혀 또는 조금도라는 강조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거 그냥 일반 우리 기본 시간에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두 동사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두의 좀 다양한 뜻이죠. 충분하다, 적합하다, 괜찮다, 견디다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충분하다로 생각보다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충분하다 내 뒤를 두부터 시작해서 예문을 입에 달아주시고 do without이 몸 없이 지내다라는 표현으로서 나는 커피 없이 못 지내 이런 표현 정도 하나 여러분이 입에 달아주시는 게 제일 학습 효과가 빠르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장 몇 페이지에 걸쳐서 두 동사의 용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거고 자 이거 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능에서 다룰 때 두 동사가 수능 문법 시간에 이거는 문법 챕터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가 여기 PPT에 다루진 않았지만 수능에서 또 많이 다룬 건 뭡니까? 두가 강조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정도가 하나 있겠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두 동사의 내용에서 뭔가 이 두가 여기 나온 다음에 두가 강조의 용법으로서 일반 동사 앞에 두 동사를 씀으로써 강조해 주는 거죠. 자, 뭐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두 동사를 때리고 두나 과거면 did를 때리겠죠. 두나 다더 did를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RV 동사 원형이 옵니다. RV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이때 두나 두는 뭡니까? 이 동사를 강조해 주는 거죠. 강조용법. 별도의 해석을 하진 않죠. 지금 선생님하고 다뤘던 두 동사의 내용들은 전부 다 뭐 충분하다든 뭐뭐를 해내다든 어떻게 어떻게 상황이 되어가다든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었는데 이럴 때 두나 디드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이 표현은 강조로서 얘는 조동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강조의 역할하는 조동사 역할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뜻을 가지진 않고 이 뒤에 나와 있는 동작을 강조해 주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본 수능 문법에 많이 다루는 부분이니까 항상 그래서 두나 더즈나 디드 다음에 동사 원형은 무조건 맞는 겁니다. 알겠죠? 강조용법의 조동사다. 별도의 해석을 하지 않는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제가 PPT에 한번 설명합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동사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번 네 번째 기본 동사 강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써보시거나 직접 여러분들이 발성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다. 그게 영어의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자 우리 블록반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